안녕하세요.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신중앙지역아동센터는 강북 FM에서 고마움을 담은 글을 낭독하려고 합니다.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꽃. 나에게 웃어주는 꽃. 가는 길마다 피어있는 꽃들은 모두 나에게 활짝 웃어준다. 그러면 나도 함께 웃는다. 난 나에게 웃어주는 꽃들에게 고맙다. 내 눈을 정화시켜주는 꽃들아,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웃어줘. 엄마, 제가 크면서 엄마를 실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절 열심히 키워 든든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! 어머니, 아버지, 우리 삼남매 키우느라 힘드시죠? 저 둘째 돈 많이, 많이, 많이 벌어서 어머니, 아버지 용돈 해드릴게요. 아직 11살밖에 안 됐는데, 20대 성인이 되면 꼭 이렇게 해드릴게요. 사랑해요, 어머니, 아버지. 고마운 마스크에게. 마스크야, 세균과 미세먼지를 막아주어서 고마워. 지우개에게. 지우개야, 매일매일 수업 시간마다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. 아빠,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테슬라 사세요. 아빠, 사랑해요. 무야호! 민근아, 복스럽게 먹어줘서 고마워. 소민아, 넌 맨날 볼 때마다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. 아이마,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. 수민이 언니,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. 윤주 선생님, 고맙습니다. 그냥 다 고마워요. 소정아, 고마워. 다음부턴 사이좋게 지내자. 밝고 날쌘 지환아, 꿈을 이루며 사는 너의 미래를 이 선생님이 응원할게. 사랑해.